아 역시 아 예술이다 예술이야. 맛있어. 구독, 좋아요, 슈퍼댄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스이스 진상도. 오늘은 프랑스군의 전투식량을 제끼고 1등을 차지한 바로 그 덴마크군 전투식량이 되겠습니다. 덴마크군의 전투식량은 제가 메뉴 7번하고 18번을 했습니다. 덴마크라는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만 좀 보겠습니다. 아, 덴마크 여기 있습니다. 북유럽에 있는 거예요. 코펜하겐이 수도이고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쪽에 붙어 있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여기 붙어 있고요. 독일이랑 붙어 있네. 그러면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무튼 유럽은 보면 진짜 안 싸울 수가 없겠어. 그냥 여기가 아마 덴마크의 군사 활동 영역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이슬란드까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이 정도, 덴마크 이 정도. 무기를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먹는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이 전투식량을 만드는 회사는 올리프라는 회사인데, 아 여기에 있네요. 여기 이 회사인가? 생각보다 작네요. 식품회사 같지가 않고 무기 만드는 회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진상도가 제일 좋아하는 전투식량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 테이커 그래서 룩! 뭔가가 달라졌어. 이게 뭐지? 아 그 Y자가 사라졌네. Y자 덴마크군의 전투식량은 겨울용과 여름용이 따로 있습니다. 겨울용은 동결 건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름용은 레토르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칼로리는 3752칼로리가 되겠습니다. 1년도 안 된 거지. 그러니까 거의 뭐 신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멕시칸 스튜가 들어갔네. 멕시칸 스튜. 유통기한 있습니다. 2024년 3월 15일까지예요. 상다리가 휘어지겠네요. 이유라서 그런지 메뉴가 겹치는 게 있습니다. 이건 프랑스군 전투식량이 들어가 있었고 이렇고 이거는 미국 회사의 제품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어디 거지? 맞네. 브리지포드 거. 그럼 필요한 거 있으면 다른 나라 거 갖고 와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지. 일단은 요 액세서리 팩인지 뭔지 이거부터 한번 쫙 볼게요. 자, 이건 뭘까? 이거 비닐. 요 세 줄이 가 있어서 아디다스 팩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블랙커런트네. 블랙커런트. 이 블랙커런트가 미네랄과 비타민이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 아디다스 비닐팩 또 있네. 자 요렇게 액세서리 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티박테리아, 물티슈, 소독 작용까지 되는 거야. 손도 씻으면서 손소독도 하고. 이렇게 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끈적끈적해요. 처음에 닦을 때는. 근데 닦으면 닦을수록 뽀송뽀송해집니다. 와. 자, 프랑스군에도 들어가 있죠? 이쑤시개. 아, 이거 진짜 필요한 것 같아. 껌도 두 가지 맛을 넣어준 거야. 와. 콜롬비아 프리즈 드라이 커피. 오케이. 설탕. 나무 스푼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무 스푼으로. 칫솔이 들어가 있어요. 칫솔. 혹시 여기 묻어있나? 치약이?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묻어있어. 근데 이거 국내에서도 이런 거 팔아요. 이런 거 전투식량에 이렇게 싹 넣어주면 얼마나 좋아. 한국권 전투식량. 라즈베리 음료수 한번 타보겠습니다. 500ml. 레이전스 건포도예요. 건포도. 보통 건포도 하면 좀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는데 이건 좀 많이 건조하네.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다는 블랙커런트예요. 하나 넣을게요. 와. 이렇게 반쪽이 잘려져 있습니다. 와. 와. 포도잼을 아주 그냥 푹 끓인 거야. 딸기잼을 살짝 넣고 한 번 더 이렇게 끓이는 거지. 그러면 딱 이 맛이 나올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막 뭐가 에너지가 막 솟아오르네. 이거 진짜예요. 솟아올라. 퀄리티에 진짜 놀랍습니다. 여기 빵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아. 와일드 웨스트 비프 저키. 넛 워커. 쑥 소리가 날 거야. 야 이거 잠깐. 야 이거 완전 맥주 안 된다 이거. 어 이건 코코아 드링크 파우더네. 뜨거운 물이야. 150ml. 홀그레인. 와 이건 뭐 거의 빵 수준이네. 빵 수준. 아니면 거의 시리얼 분위기예요. 시리얼 분위기. 와 포리지네. 포리지. 에드 300ml의 뜨거운 물을 넣으래요. 8분 정도. 따지는 건 어떨까? 잘 따질까? 한 번에 따집니다. 와 부드럽게. 귀리 가루야 그냥. 귀리 가루. 물 없으면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먹어도 돼. 귀리 알갱이가 씹힙니다. 오 맛있어. 총 쏘는 법 우리가 배우잖아요. 전투식량도 먹는 법을 배워야 돼. 아, 300ml가 이 정도 되겠구나. 그럼 감을 잡아야 되잖아. 멕시칸 스튜 118칼로리네요 그 안에 말고 이렇게 따로 발효팩을 제공해 줍니다. 자 올리프에서 만든 디 아웃도어 히터. 물을 여기까지 넣으면 돼요. 덴마크군 전투식량에는 발효팩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2022년부터는 이렇게 올리프에서 만드는 발효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티커가 있습니다. 여기 바골 썸팅을 해서 길어줍니다. 이거 브레드에 빵 뜨겁게 먹어야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싹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아주 뜨겁게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브루쉘 파테. 오랜만에 먹어보는 돼지감 파테. 이건 뭐지? 토마토 고등어. 야 야 진짜 맛있다 이거. 고추 참치 같아요. 고추 참치. 어 스위트 칠리네. 이거는 스위트 칠리를 곁들인 참치. 와 이거 진짜 맛있다. 헤이즐넛 스프레드. 이것도 요 사이다가 좀 끼워 넣겠습니다. 간파테 도전. 간파테. 덴마크군의 간파떼는 아 역시 아우 돼지 비린내. 아 일반 판매용으로 해도 물티나게 팔릴 것 같은 그런 퀄리티예요. 자 이건 프랑스군 전투식량에도 들어가 있는 스프예요. 라면 국물 있잖아요. 라면 국물을 마시는 것 같아. 올 러블리. 신비한 또 물을 부르네. 야밤에 출출할 때 바람에다가 뜨거운 물 딱 넣어가지고 이거 마셔봐. 와 굿 굿 시리얼 봐. 정말 뽀개 볼까 한번. 우와 이 쫀득함. 와 단백질 보충제의 맛. 와 프로틴 바. 이거는 아예 대놓고 프로틴 바네. 뽀개서 한번 볼까. 와 이건 괜찮다. 이거는 프로틴 떠먹는 것 같지 않고 프로틴을 마시는 거야. 초콜릿 다크 초콜릿 72% 이런 걸 넣어줘야 돼. 이런 거 초콜릿은요 단맛에 먹는 게 아니야. 고 카페인이 필요할 때 먹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뭐 짝퉁 초콜릿 볼 같은 거 넣어주지 말고. 와 이게 걸쭉함. 갑자기 첫 모유를 먹는 기억이 왜 되살아나지? 미쳤다. 역시 덴마크군. 전장에서 이 오트밀 죽을 먹는다면 눈물을 흘릴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아니 이거는 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저기 시리얼 만드는 회사에서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 이거 정도면 저는 아침에 이거 먹고 출근할 것 같아. 아 3이구나. 출근 여기서 하는구나. 아무튼 오 뜨뜻해. 오 이야. 자 메인 요리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
이야. 예술이다. 예술이야. 이렇게 해서 먹을 준비가 됐습니다. 아우! 진상도? 자, 이제 메인 요리부터 먹을게요. 아, 퀄리티 장난 아니다. 퀄리티 장난 아니야. 꼬들밥이야, 꼬들밥. 야, 이렇게 해서. 야, 이건 완전히 그냥 곡물 덩어리 같아. 고등어 토마토 빠떼. 너무 맛있어. 와, 씨. 행복하네요. 행복해. 헤이즐넛 피넛버터가 우리가 흔하게 마시는 그 헤이즐넛 커피 그 향이 아니야. 땅콩 향이야. 야, 큰일 났다. 이거 다 먹으면 큰일 나겠네. 아침에는 요런 거 있잖아요. 빠떼. 고등어 포테이토 빠떼. 이거 참치. 그리고 깜빠떼. 아우, 이거 무슨 맛이야 이거야? 잘 나가다가 이게 음료수에서 파운드케이크 한번 먹어볼까요? 초코 파운드케이크. 아, 그렇게 안 달어. 아,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음식 하나하나가 각자 자기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어. 그러니까 딱 그거 같아. 손흥민, 호날두, 뭐 메시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느낌이에요. 그게 바로 덴마크군의 전투식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세계 전투식량 중에 1위라고 하는 거예요. 육포도 있지, 검포도 같은 자연식도 있지. 육포 맛있다. 다 먹은 다음에 껌도 이제 씹을 수 있겠다. 초콜릿 72%. 야, 초콜릿이 너무 써. 야, 흑빵이죠? 에스토니아에도 이 흑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 깔끔해. 와, 돌덩어리네, 돌덩어리 이거. 이거 그냥 그냥 먹는 게 아니야 이거. 그냥 수프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 이게. 빵이 근데 커피에 소금이 들어가고 뭔가 쫀득쫀득한 뭐 그런 맛이라서 한국 사람들은 별로일 것 같아요. 자, 덴마크군의 전투식량 역시 명불허전. 전투식량으로 유명한 메뉴들은 다 그러다 갔다 박았다. 한마디로 전투식량계의 레알 마드리드. 지금 레알 마드리드 좀 하나? 덴마크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누구랑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